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에 방영된 내일은 국민 가수에서 박창근은 두 가지 난리를 맞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노래를 잘해서 난리이고 다른 하나는 박창근 씨의 과거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TV조선 내일은 국민 가수에서 박창근은 무명 가수로 출격해서 최단시간 올하트를 받는 쾌거를 거뒀다고 소개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극찬이 아우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심사위원 중에는 국민 가수 나왔다 미리 축하해 드린다고까지 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역대급 공연 보는 것 같았다며 눈물을 흘려 보이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과연 박창근이 무명이었을까요? 올해 나이 50세인 박창근은 고 김광석과 유사한 스타일 뮤지션으로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프로필을 살펴보면 1972년생으로서 나이는 50세, 고향은 경북 영주시, 데뷔 연도는 1999년 1집 앨범으로 Anti-Mythos, 2020년까지 앨범 15개를 발매, 그리고 각종 공연 콘서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게다가 2005년 제2회 한국대중음악상 비평가 추천 음악 부분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명가수라고 칭한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내일은 국민가수 무대에서 박창근은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23년째 노래란 길을 걸어 이제 다른 용기를 내서 이렇게 노래해 온 사람, 이딴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일으킨 또 다른 난리는 무엇일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하여 현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정치성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자 박창근은 하차해야 된다는 식의 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박창근은 오늘날 수백만 국민이 하루 이틀이 아닌 5년여 동안 거의 매일 쓰러져가는 국가 연휴가 걱정되어 울부짖고 있는데 할 말이 없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를 외면한다면 그는 내일은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에 전혀 걸맞지 않는 참가자가 되고 마는 셈인 것입니다. 요즘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정말 정말 미치겠는데요. 근데 진짜 죽을 만큼 미칠 것 같은 그 생명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 정부의 무능을 또한번더 여실히 드러낸 사건들, 사태들 중에 AI 구제역 사태 있잖아요. 예,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얘기도 할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예. 소리가 별로네요. 글쎄, 우리 대선 후보들 가운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억울한 생명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여기고도 싶습니다. 국민 투표가 있는 만큼 본인이 스스로 하차하는 일이 옳다는 반응들입니다. 아울러 TV 조선도 반성해야 된다는 분들의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첫 번째 난리보다 두 번째 난리 때문에 중도 하차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운 노래 실력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라몰라 TV 배진용이었습니다.